네, 한국 사람들한테만, 네,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한시장의, 네, 건너편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네, 한시장은 글쎄요, 여자분들은 아오자이 마치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뭐 2층에 올라가면은 뭐 운동화, 슬리퍼, 옷 같은 거, 뭐 가방 같은 거, 짝퉁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팔죠. 그리고 1층에서는 뭐 건어물이라든지 망고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는 여기가 글쎄요, 가격대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지금부터는 또 한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좀 뭐 이런 가방들도 있고요. 기념품 같은 것도 팔기는 하죠. 일단은 정문 쪽으로 저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뭐 그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시장이라 뭐 이래저래 기념품이라든지 뭐 좀 방금 신발 가게도 좀 지나갔고 이렇게 있지요. 자, 이제 1층으로 입구로 들어가 보는데, 네, 입구에 보시면은 이렇게요. 네, 과일 말린 거 이런 거 팔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깎으셔야 돼요. 네. 계속 막 두 집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깎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니 진짜 막 가격이 막 무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한국 분들보다는 외국, 다른 뭐 태국 사람들인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말린 과일들.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네. 또 색깔이 또 너무 이쁘면 또 좀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지금 뭐 커피나 건어물 같은 거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계단 뒤쪽으로는 그 뭐라 그런가요? 포장마차처럼 식당 같은 것들, 네, 조금 있죠. 아무튼 2층에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올라가서 또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2층에 올라왔더니 뭐 신발, 가방, 저 베트남 모자, 그 다음에 뭐 아오자이 뭐 이런 거 팔고, 자, 놀스페이스, 뭐 키플링 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와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오자이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 같은 거를 맞추면은 이렇게, 네, 아주머니가 남자. 어? 아. 남자. 어, 그 남자 옷 아우자이도 있대요. 이거 바우니요? 예. 30만 동. 남자? 예. 여자. 여자 40만 동. 여자 40만 동. 아, 예. 남자는 30만 동이고 여자는 40만 동이라고 그러네. 예. 40만 동이 뭐가 40만 동이야? 아, 30만 동. 아, 요게 30만 동. 30만 동. 오케이. 아, 요거 남자 건데 요거는 지금 30만 동이라고 하고요. 요게, 네, 천은 뭐 요렇게 좀 흐물흐물하죠. 원에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아, 요게 40만 동이래요. 40만 동. 네. 저는 뭐 옷을 볼 줄을 모르니까. 바지. 바지까지 해서, 아, 요거 2? 예. 아, 바지까지 해서 40만 동이래요. 베리베리 컬러. 아, 저 베리베리 컬러. 베리베리 컬러는 매우 많은 컬러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 그래서 40만 동? 아, 여기 있는 것도 다 40만 동. 일단은 한시장은 웬만한 것들은 다 40만 동인데 뭐 퀄리티 따져가면서, 오, 이것도 되게 얇다. 다 비치죠. 네, 뒤로 꼬여. 아줌마 한국말 되게 잘해. 이쁘다. 옐로우. 아, 이렇게 뭐 또 다른 종류, 아, 종류 뭐 그림이 좀 다르나요? 네, 색깔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은 한 40만 동이라고 하네. 아,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천 종류도 있어서, 네, 고를 수도 있어요. 베이비. 아. 베이비. 바우니요. 남자 여자. 아. 여자 20만 동. 아. 남자 20만 동. 아. 남자 아기 아기 아우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20만 동. 20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sing come on. Sing come on. You buy, come back. 오케이, okay, 예. You buy, come back. Yes. 네. Buy, come back. 네. 꼭 나한테 와서 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청 같은 거 골라서 디자인 고르면 이 뒤쪽에 이렇게 재단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천들을 다 여기서 아오자이를 다 만드나 봐요. 네. 그래서 아줌마한테 물어볼까?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배달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픽업을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 maybe, 아, how long? How long? Make. One hour. 아, one hour. You working one hour. You deliver to delivery hotel. Delivery hotel. Okay. Deliver. How much? Name hotel. No, no. How much? Name delivery. Hotel. Name hotel. Giá bao nhiêu? Phần chỉ nữa nó giá bao nhưng nhiêu? Mà cái hotel xa hay gần đây em? Ừ. Xa bao nhiêu gần bao nhiêu? 아, 호텔이 xa 어디냐에 따라서 배달비가 조금 있나 봐요. 그 điểm mà cái điểm nào? À, bao nhiêu giá cả? 그냥 뭐 한 시장에서 10만 원. 어? 10만 원. 10만동? 10만동 딜리버리? 예스 딜리버리. 아 배달은 10만동이래요 5천원 정도 하는구나 어, 배달비는 드럽게 비싸네요 아, 배달비는 거의 한국의 두 배인데요 오케이 싱카먼 아, 아. 아 여기 가게 아무튼 뭐 여기 아우자이 가게가 되게 많은데 아줌마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으니까 여기 가게가 위에 보시면은 로 44 44 꾸에이바이 조헨 아 오케이 아 여기래요 아줌마 또 내가 이거 읽으니까는 지금 눈치챘어 명함 꺼내고 있어요. 네, 오케이. 생각만. 아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 아오자이 파는 가게가 엄청 많아요. 네, 아무튼 여기 가게는 여기래요. 네, 뭐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뭐 또 쭉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있으면 그 가게 가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여자 아오자이는 일단은 40만 동으로 다 대충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어느 쪽을 또 볼까요? 네 이쪽에는 뭐 가방 신발들 다 있고 운동화는 제가 알기로는 싸게 사면 20만 동에도 사더라고요. 만 원 정도. 신발 가격이나 한번 물어볼까요? 뭐 그냥 요거 한번 물어볼까? 나이키 요거. 아이고. 자. 이거 바우니? 바우니띠. 오케이. 지금 가격만 한번 물어봐요. 저는 대충 가격을 다 알죠. 뭐 25만 동에서 30만 동 정도 할 텐데 지금 이분이 보는 거는 55만 동. 아. 네. 아 오케이. 잠깐만. 베리 굿. 55만 동이면 제가 알고 있는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싼 게 아, 25만 동에서 30만 동 하는 거고 저거는 조금 퀄리티가 있나 보죠. 근데 저것도 깎으려면 충분히 깎을 수 있겠죠. 지금 옆에서는 네, 한국 분들 여자용 슬리퍼 사는데 12만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이쪽으로 돌아보면은 네 이런 뭐 비치웨어 같은 것들 그죠? 네. 이런 것들도 팔고 또 저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티셔츠 뭐 아니면 무슨 뭐 놀스페이스 잠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2층에서 1층 바라보는 곳이고. 자, 여긴 또 안쪽 골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저런 네, 남자 티셔츠 같은 것들, 스포츠웨어 같은 것들도 팔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지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10만 동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선이면은 뭐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1970년대에 유행하던 셔츠들 파네. 하와이틱한 것들.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래요. 그냥 한 시장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저런 아까 보셨던 뭐 남자용 스포츠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아우자이 마치러 오는 경우 그리고 뭐 운동화 슬리퍼 그리고 뭐였죠 또? 네 가방 같은 거 짝퉁 가방들 뭐 이런 것들을 쇼핑하러 오는 거죠 뭐. 자 아무튼 뭐 저는 뭐 그닥 여기서 살 거는 없어요. 네 그냥 남자니까. 근데 저런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입으니까 괜찮긴 하더라고요, 사고. 자, 여기서 끝!